어서와요.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네요. 아닙니다. 짐은 그것뿐이에요? 네. 그냥 간단한 옷만 몇 개 챙겨왔습니다. 잘했어요. 웬만한 건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참,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아들. 그때 봤죠? 네. 유민기입니다. 장성민입니다. 장세빈,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오늘 소연이 생일이라서. 요즘 애들은 생일날 그런 거 입니? 인사드려.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 유민기 PD님이셔. 안녕하세요. 안녕. 막내라 오냐오냐 했더니 애가 덩치만 컸지 아직 철이 없어요. 고2인데 공부엔 도통 관심도 없고 우리 집 골칫거리예요. 원망? 두고 봐. 나 유명한 가수 되면 그런 말 쏙 들어갈걸? 그만 들어가서 옷부터 갈아입어. 네. 이사하느라 피곤할 텐데 이만 올라가서 쉬어요. 인영아, 방 좀 안내해드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엄마, 정말 저 사람을 집까지 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버지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손님 방으로 쓰던 곳이에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네, 그러죠. 어머니신가 봐요? 네. 어머니 진짜 미인이신데 유피디님은 아버지 닮았나 봐요. 그런가요?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인데 순순히 인정하니까 재미없네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장 후보님의 박을섭 후보에 대한 공격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론 더 큰 선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더 큰 선이라... 내가 보기엔 그냥 뒷골목 깡패하고 다를 게 없어 보이던데요. 상대방이 방심 한 틈을 타 뒤에서 칼로 찌르고 도망친 꼴이라고 할까요? 말씀이 너무 과하시네요. 정치가 꼭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스포츠 경기는 아니지 않아요? 그럼 이기기 위해선 어떤 비열한 방법을 써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물론 저도 아버지가 한 방법이 다 옳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때론 전공법보다 전술이나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적어도 아버진 박을섭과 같이 너저분한 분은 아니에요. 방은 어때요? 지내기 불편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던데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지내요. 유피디 또래 아들이 있어 그런가 남 같지 않고 마음이 쓰이네요. 불편한 거 있음 언제든 얘기해요. 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내일 사모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나를요? 네, 흔히 장일준 후보하면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이 바로 사모님이니까요. 아, 그런가요? 물론이죠. 유피디 부탁이라면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그나저나 내일 화면 잘 봐드리려면 마사지라도 하고 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나 이대로 인터뷰해도 괜찮겠어요? 네, 충분히요. 우리 집에 온 거 다시 한번 환영해요, 유피디.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엄마가 사랑했던 그 남자, 엄마가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남자도 엄마를 정말 사랑했는지. 그 진실을 알아낼 때까지는 이곳이, 그 사람을 보는 곳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나 웃으면서 씩씩하게 지낼 거야. 지켜봐 좀.